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들어 관리 진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광 피부에 되게 효과가 좋다는 제품들 중에서 이제 정말 진짜 찐으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인 이제 바룰의 530S라고 하는 이 제품을 제가 소개하려고 가져왔어요. 이 펩타이드 앰플이 이제 피부 단백질 9종 펩타이드라고 해가지고 약간 피부의 주름을 결정짓는 이 콜라겐들이 20대부터 40대까지 서서히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40대가 지나면은 이제 좀 슬프지만 콜라겐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뭘 먹든지 바르든지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저도 20대에서 40대 딱 중반인 이제 30살이니까 저도 펩타이드를 열심히 얼굴에다 바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S 펩타이드 앰플 같은 경우는 피부에 콜라겐을 좀 채워주고 주름 개선하고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데 이게 일명 바르는 보톡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좀 보톡스 성분 여기에 겉에다가 발라주면 약간 쫀쫀해지게 살짝씩 펴지는 느낌 많이 들잖아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화장품들 제가 진짜 많이 써봤는데 이만큼 사실 효과를 본 제품들이 그렇게 크게 없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사실 막 SOS 앰플이라든지 여러 뾰루지라든지 피부 건조증이라든지 그런 리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며칠 전까지 진짜 심각했거든요. 피부 상태가.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뭐든 바르고 내가 진짜 맞는 걸 찾고 진짜 열심히 관리를 하다 보면 어쨌든 피부는 되게 좋아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 진짜 좋아졌거든요. 어쨌든 화장을 한 상태이기는 한데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피부가 요런 느낌이에요. 기존에 제가 요런데 막 뾰루지 난다고 했던 곳들이라든지 아니면 요런 군데라든지 뾰루지 난다고 했던 곳들 전부 다 진짜 지금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 거의 다 사라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화장도 사실 너무 잘 됐고 요즘에 이제 물광 피부들 이런 것들 너무 표현하기 너무 좋아서 사실 만족이 진짜 대만족이에요. 맞아. 제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가지고 다니면서 바를 수도 있게 이런 식의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1회 사용할 때 1 앰플씩 이렇게 해가지고 개봉하고 바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양 자체가 절대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전부 다 사용하라고 했다고 해서 얘를 한번 이렇게 다 바르면 절대 흡수가 안 돼요. 무조건 소량소량 나눠서 흡수를 시키면서 레이어링 하듯이 발라줘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도움이 되고 피부를 이제 약간 생각하면서 유리파편이 없는 패키지로 제작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은 펩타이드 앰플이라고 해서 이렇게 유리타입으로 되어있는 앰플들이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얘들 이렇게 똑 딸 때 그 안에 유리 성분들이 들어가서 미세 유리긴 하지만 피부에 그런 게 닿으면 어쨌든 상처를 입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앰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박스에 30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 꾸준히 관리를 하면은 진짜 약간 광채 나는 느낌이 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아직 이제 사용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광채 느낌까지는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뭐 피부 푸석푸석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건조했던 부분들은 되게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요즘에 많이 듣는 말인데 나이 치고 주름이 잘 안 보인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꾸준한 관리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프로폴리스가 85.3%나 들어가 있는 고농축 앰플이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스킨 관리할 때 꼭 스킨 바르고 앰플 바르고 마지막에 이 앰플이 이제 펩타이드 앰플이니까 얘네들을 도와줄 수 있는 뭐 고수분 크림이라든지 고영양 크림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마지막으로 딱 발라주면 그렇게만 발라줘도 되게 스킨케어 꼼꼼히 하는 거거든요. 사실 진짜 관리하는 거 별거 없어요. 좋은 제품 잘 발라주면 되고 많이 바를 필요도 없고 딱딱딱 에키스만 바르면 되거든요. 피부 모공이라든지 건조함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농축 앰플 같은 걸로 한번 관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면서 이렇게 바르는 모습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바르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도 발라주면서 레이어링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지 잘 흡수가 되거든요. 목도 꼼꼼하게.
이게 앰플인데 되게 촉촉하기도 하고 뭔가 쫀쫀해요. 그리고 흘러내리는 느낌도 없고 끈적거리는 느낌도 없고요. 이게 사크란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히알루론산 대비해서 거의 10배 이상의 수분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사용을 했던 제품들 중에서는 히알루론산 제품들이 좀 빠르게 날아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얼굴에 머무르지 못하고.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날아가는 느낌이 없어서 그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 거칠고 당기는 그런 피부들한테 거의 프로폴리스 성분 많이 쓰라고 하잖아요. 그 프로폴리스 추출물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 장벽을 개선해주니까 그런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피부 관리할 때. 그래서 아까 건조했던 피부들에서 이렇게 물감 느낌 나는 피부로 요즘 뾰루지가 많이 가라앉긴 했거든요. 건조해서 나는 뾰루지들은 관리만 좀 잘해줘도 쉽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얼굴 톡톡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주고 난 뒤에 또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제형은 이런 잘안 보이는 투명한 제형인데 끈적거림이 없고 묽은 느낌의 그런 앰플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아까 설명드렸듯이 조금 피부 장벽 개선하고 싶은 분들이나 요즘 환절기에 피부 관리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 이제 간단한 스킨케어만으로도 피부 관리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바로랩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는 어떠세요?